인생에도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 온 날개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란에 있었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처음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갑자기 이란 TV에서 주몽이나 뭐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방송됐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 점점 알게 됐고 한류나 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에 대해 이란에서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게 됐는데 드라마나 밝은 뮤직비디오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에도 희망을 찾고 꿈을 찾고 살게 됐어요. 대장금 드라마는 이란에서 한 90% 시청률이 있어서 이란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4급 역사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이란이랑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나 봐요.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존댓말 반말 뭐 이런 것도 이란에서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 혼자 사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안 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힘들 것 같아서 결심했고 왔어요. 8월에 들어왔어요. 한 3-4개월 저는 일단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있었을 때도 계속 직원분들이랑 같이 한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시켜 먹어서 계속 먹고 싶게 돼요. 한국 음식을 계속 매일매일 먹고 싶어서 일단 한국에 살면 더 편하게 매일매일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일단 이건 하나였고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2-3년을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해서 거의 한국 분들이랑 살았잖아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도 익숙해지고 한국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하고 얘기도 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 가면 좀 더 생활이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해서 이 문화에 좀 적응을 했고 이란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3-4년 전에 한번 한국에 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열흘 동안 그냥 여행으로 왔는데 예전에 이란에 있었을 때도 문화에 노출됐으니까 낯설지 않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국내 여행을 간 것처럼 느꼈어요. 지금보다 한국어를 못했는데 한국 분들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큰 빌딩 이런 것도 많은데 그래도 자연도 같이 있으니까 큰 강, 한강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고 역사랑 섞여 있어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궁전 이런 것도 너무 많고 한옥마을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여기는 한옥마을이고 뒤에는 큰 빌딩이 보여서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고 신기했어요. 일단 한국에 살면서 지하철을 보고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됐어요, 처음에. 근데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하철 시간표도 나오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다 보이고 지하철에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너무 깨끗하고 난방, 냉방도 잘 돼 있으니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버스 타는 것도 처음에 완전 헷갈렸는데 확인하고 이렇게 정류장 번호 이런 걸 다 보는데 앱으로 막 확인하고 가는데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보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막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야근도 하고 그러는데 노래방도 있고 다양한 음식도 많고 예쁜 카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잘 놀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국에서 마음에 드는 문화는 카페 문화예요. 이란에서는 그냥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는 커피숍에 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한국 카페 모습이 이란이랑 너무 달라서 일단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서관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카페 가서 공부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모든 걸 다 들고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잘 되고 이제 카페 가면서 타임랩스 이런 것도 찍고 너무 편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고기 같은 거 만약에 먹고 싶으면 식탁에 가져와서 모든 거를 다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고 함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닭갈비? 삼겹살도 너무 맛있고 불고기? 보쌈? 식당에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직접 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앞으로는 한국에서 시간 되면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부산, 제주도 아니면 다른 도시들에 가서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비록 이런 거를 많이 찍고 싶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한국 오면 일단 바다를 봐야 돼요. 한국 바다 느낌이 이란 바다 느낌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해변도 너무 다르고 너무 깨끗하고 바다의 색깔도 완전 달라요. 제가 이란에서 본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해변도 가보고 식당에서 직접 해먹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노래방?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싶어요. 저는 오늘 한국에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영상을 좋아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